시작하겠습니다. 양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코너 심정현 선수 출전! 자, 이제 존 레이 로바트맨 선수와 심정현 선수가 하는 한국 복싱으로 슈퍼 랜턴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먼저 랭킹 5위 심정현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상당히 다물입니다. 1998년생, 나이 24살이고요. 168cm의 오소독스 스타일. 인파이팅이 상당히 좋으셨어요. 존 레이 로바트맨 선수 출전! 이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필리핀 국적의 존 레이 로바트맨 슈퍼맨톤급 복싱 한국 1위에 랭크되어있습니다. 로베트맨 선수가 국내에 와서 전적이 좋지 못해요. 하지만 싸워온 상대들의 네임밸류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 강종선 선수, 네. 오르마트, 그리고 또 김태 선수와의 한국 타이틀 매치, 이렇게 연패를 하고 있지만 슈퍼맨톤급이 아닌 그 위체급에서 이제 싸워왔고요. 처음 본인의 체급에서 타이틀 매치를 했습니다. 자, 전 WBA 헤더급 챔피언이었죠. 박영균 챔피언이 지금 그 격려금을 전달하러 올라왔습니다. 자, 존 레이 로가트맨 선수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고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레인이 한국 슈퍼 랜턴급 챔피언 결정전 10회전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상당히 기대되는 시합이에요. 홍커너 NKM 복싱 소속 28세 신장 163cm 체중 55kg 6승 2KO 승 11패 3부 승부 현재 KBM 한국 슈퍼 랜턴급 랭킹 1위 존 레이 로가트맨! 필리핀 목적으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존 레이 로가트맨이 소개됐습니다. 이어서 처음으로 WS 복싱 클럽 소속 24세 신장 168cm 체중 55.1kg 전쟁은 오전 20진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20진을 일본 원정도 여러 차례 다녀왔고요. 현재 KBM 한국 슈퍼 맨턴급 랭킹 5위 신장현! 숨은 실력자 심정현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얀색의 아주 예쁜 가운을 입었고요. 아, 이 선수가 상당히 그 복싱을 잘해요. 잘하는 스타일이지만 한 가지 그 걱정되는 부분은 그 10라운드를 뛰어보지 않았다는 것. 네. 지금 4라운드 경기만 여러 차례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시합을 했기 때문에 공백이 좀 있다는 것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10라운드 뛰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요. 그 스태미나가 문제가 많이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네. 이제 첫 경험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연습을 했을까. 세턴저 투! 그렇지! 그렇지! 아예 없어! 세비 없어! 세 투! 그렇지! 자, 본인의 첫 타이틀 매치를 치르는 심정현 선수고요. 어떤 선수가 이기든 첫 한국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아, 좋다! 세 투! 자, 심정현 선수 잽이 날카롭습니다. 아, 세 투! 그렇지! 가볍게! 그렇지! 신경 쓰게 툭. 기습적인 로가 팀에는 잽이 있었고요. 힘 빼고 가볍게 툭. 왜? 네, 툭툭툭. 그렇지.
자, 심정현 선수가 리프트를 내리고 지금 잽을 치고 있어요. 가드를 지금 내린 상태에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오, 그 잽 때문에 로가티맨이 들어가지를 못하네요. 오, 지금 로가티맨이 라이트 선고 맞췄어요. 오, 야. 자, 심정현 선수 가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로게트맨의 지금 공격이 연속적으로 성공하고 있는데요. 로게트맨의 라이트 훅이 지금 여러 차례 궤적이 예.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이! 붙어서 더 잘하다가 붙어서 가방 반짝 올리고 해! 대투 그렇지. 어이! 자, 로게트맨의 가드 좋습니다. 우이! 신경현 선수의 펀치를 보면서 맞고 있는 것 같은 면인데요. 하나, 열심히! 라이트 박혔어! 오른손 반짝 올려줘! 아, 두 선수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가트미니안 선수가 그 슈퍼벤텀으로 내려서 본인의 체급으로 경기를 갖고 있거든요. 확실히 그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그런 느낌입니다. 얕게 제 투부터 가볍게 던지고 그렇지. 뒷발 딱 준비하고 있어. 뒷발 준비하고 있어. 들어오면 받는다 생각하고 타이밍 보고 뒷발 들고 준비하고 있어. 뒷발 들고 서로 다 두 선수 다 조심스럽게 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열릴 때. 다들 신경 써야 돼, 정현아. 파바 올리고, 파바 빠져. 자, 지금 로가팀의 라이트를 심정현 선수가 맞고 있는데요. 가도 올려야 돼요. 큐도퍼. 서두르지 마. 네, 가볍게 큐. 가드 위에 더 세게! 오, 좋아요. 자, 심정현 선수 보디블로우 좋았습니다. 자, 가드 안쪽으로 좀 더 펀치를 밀어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꾸 던져줘. 다 먹고 있어. 공격은 좋아요. 하지만 그 로버트맨의 가드에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커버해야지. 레프트 복부 좋았습니다. 마지막
아니면 바로 돌려줘. 에이! 잡아 올려, 잡아 올려. 없어. 두 선수의 타격전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예. 자, 3회전입니다. 정현아, 이게 네가 봐, 네가 봐. 투두둥팡, 투두둥팡, 투두둥팡. 거칠게! 자, 심정현 선수가 안면 가드는 잘 못 던졌는데 레프트 보디 공격은 상당히 좋아요. 더 안 나오게 흔들어주고 왼손 올려. 붙어서 해, 붙어 해. 땅광 뚜둥광 뚜둥광. 가봐 올리고. 한 방밖에 없어, 한 방밖에 없어. 따라 주먹 많이 내줘. 자, 심정현 선수가 로바트맨의 라이트를 계속 맞거든요. 예. 가드를 좀 올려야 됩니다. 오, 라이트 좋아요. 신경현 선수가 승부를 걸다가 지금 손해를 좀 봤어요. 자, 로가 팀에는 자기 할 거 공격하고 공격 후에는 저렇게 가드를 바짝 올립니다. 예. 연명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만 바짝 올려. 갈게. 정현아, 가슴 보고 들어가래. 가슴 보고. 야, 상대 죽으잖아. 왜? 어, 로가 팀이니 그 성리는 전적을 보면 성리는 많이 있는데 전적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그 시합을 자기의 유리하게 시합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운영은 확실히 앞서요. 20분이 나온 것이 전적이 20분을 시합했으니까 아무래도 이거 심정현보다는 좀 샵 풀어나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네네. 움직여. 경력이 훨씬 짧음에도 불구하고 심정현 선수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심정현! 자, 이제 4회전입니다. 선수 움직여주고 오른쪽 잡아, 오른쪽. 정현아, 오른쪽 잡아, 오른쪽 다리 잡아. 오이! 오이! 진짜 할 것만 하고 쑥 빠져주면 돼. 할 때 확실하게 짜주고, 오른쪽 다리 잡아주고. 그렇지! 오이! 아, 김정현 선수가 항상 그 공격을 먼저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적극적으로 지금 그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 로가 팀은 유턴을 잘 맞아주지 않아요. 하나만 노리고 있는 거야, 하나만 노리고 있어. 이제 주먹 하나 나왔다, 하나 나왔어. 오이! 우이! 정현아, 드럭게! 민줄에다 걸어! 민줄 걸어! 웨이! 웨이! 봐봐, 빠져 올리고, 봐봐! 자, 잔펀치를 콤비네이션으로 맞추는 로가트맨이고요. 가드 올려야 된다! 아, 그 로가트맨의 견고한 가드를 심정현 선수가 잘 끼지 못하고 걸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나와주시면 돼! 오, 심정현 선수 가드도 올려야 돼요!
후반으로 가면 일단 무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공격력에서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심정 선수인데 수비에서 지금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정희는 수비하지 마! 수비하지 마! 수비하지 마! 주먹 나와야 돼! 주먹 나와야 돼! 주먹 내! 내! 주먹 더 내! 주먹 내! 하나만 더 빠져 내겨! 나도 빠져 내겨! 노가 팀에는 상대가 공격을 취해오면 가드를 붙잡고 있습니다. 네, 경험의 차이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심정현 선수가 괜히 걱정이 되는 아무래도 스태미나 때문에 그렇죠. 네. 배 타고 그다음에 턱으로 올라갈 때지. 받아당겨, 받아당겨, 받아당겨. 저희가 좀만 집중해, 집중. 아, 쳐, 이거 그냥 같이 보여. 같이 가야지. 밑줄에 걸어, 밑줄에 걸어. 눌러주고 눌러주고 눌러주고. 로가 트면은 지금 본인의 그 에너지를 네, 네, 맞습니다. 조금 공격하고 또 아껴두고 지금 후반을 기약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신경현 선수는 지금 모든 것을 쏟아 붓는 느낌입니다. 와이 와이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네. 주먹 없잖아 주먹 없잖아. 라이트 롱훅을 성공시키는 것만이에요. 와이 이제 심정현 선수로서는 처음 경험하게 되는 5라운드입니다. 네. 잽 없잖아. 대고 있을 때 그냥 라이트 그냥 박아버려 그냥. 라이트! 라이트야. 잽 가볍게 두. 와이! 먹었어 괜찮아. 너 또 한 번 더 줘. 에이! 아, 신장 화이팅! 화이팅! 화바 올려주고. 아, 네, 신경 써야 돼. 나올 때 맞는 거야, 나올 때. 제일 좋아, 제일 좋아. 한 번만 누르잖아, 한 번만 누르잖아, 상대가. 어이! 잘게 계속적으로 그래도 공격을 해오는 심정현 선수.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그렇죠. 계속적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어요. 힘 없잖아. 그렇지 바비큐 투. 나도 올리고. 그렇지 더 세게 박아야지. 그렇지 네. 하나 이거 펜딩 줘봐. 와이! 아, 심정현 선수는 요가 팀에서 간단한 가드를 일단 깨뜨려야 되는데요. 초반에 복부 공격이 좋았는데 보디를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좋아. 복부 공격을 하는데 충격을 뭐 안 받고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로가 팀의 안면 가드를 지금 전혀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는데. 아, 준비하고 있어. 준비. 나 오른쪽. 와이! 로가 팀에는 공수의 전환이 확실합니다. 네. 오빠가 올려. 수비할 때 확실히 스탠스가 하고 지금 공격 타이밍 같아요. 왼손. 근지하다 이런 걸 후반에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필이었겠죠. 네, 카드도 내리고 막 가는 건데. 아, 심정현 선수 대단합니다. 지금 처음 뛰는 6라운드인데요. 아직 뭐 체력이 전혀 소진돼 보이지 않아요.
편안해 이거. 어, 신경 쓰지 마. 노아 팀이 전직의 이제 노르남입니다. 제 아, 신경현 선수도 계속적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가 팀에는 심정현 선수의 펀치를 전혀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맞습니다. 예. 두려워한다면 저런 모션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뭐, 로가 팀이니 조금 있다가 또 공격적으로 나갈 것 같아요. 어,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올리고 조금 있으면 나는 근지하다 이래 손이도 막 나올 것 같아요. 아까지 앞선 나온 데처럼요. 그렇죠. 예. 오, 라이트 좋아요. 자, 로가 팀의 공격 타임인데요. 빠지면 돼. 없잖아, 뭐 없잖아. 자, 한 템포 쉬어가는 심정현 선수고요. 오이! 노린다, 정현아, 노린다! 큰 것만 치려고 그러잖아, 큰 것만 치려고 그러잖아. 주먹 없어. 아, 심정현 선수는 저 레프트 보디 블로우를 좀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오이! 가드 신경 써, 가드! 봐봐, 바짝 올리고. 안 들어간대. 자, 노로가 팀에는 라이트가 오늘 잘 먹혀 들어갑니다. 네. 쇼, 너도 쇼. 앞돈 그리고. 오, 좋아요. 무지개 공격하는 예. 노가트맨입니다. 어. 예. 전적만큼 경기를 운영하고 예. 있습니다. 상대 선수를 야구리라면서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정현 선수 열심히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요. 자, 처음 뛰어보는 약해 라운드인데도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심정현 선수의 공격이 강약이 없습니다. 지금 펀치를 좀 약 펀치와 강 펀치를 섞어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강타만 이제 치다 보니까 좀 내성이 로가트맨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야, 쟨 내고 앞에 나올 때 한가 쟨 내기면서 나와야 돼. 오케이, 땡겨! 아니, 없어. 서두르지 마. 빠져나와. 서두르지 마. 쟤. 오른손 준비하고 있어. 김정현 선수도 로가 팀이 공격해오는 순간에 카운트를 좀 노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 선제 공격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선수에게 출발 선제. 자, 라이트 피스킨 신정현이에요.
동작은 그 심정현 선수의 그 힘을 소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법 아닌가요? 예, 충분합니다. 예. 준비한다. 자, 준비. 같이, 같이, 자, 같이 가, 다 같이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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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심정현 선수는 맞으면서도 계속적으로 공격적이에요. 총 내지, 총 내지, 라이즈! 중에 슈슈슈 조금만 더 짜야 돼, 조금만 더 짜야 돼. 간다! 라이즈! 자, 이제 경기 후반으로 접어듭니다. 8라운드고요. 네. 바짝 당겨가든! 빡세게! 의문부호로 붙어있던 심정현 선수의 체력 문제는 예.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예. 준비가 잘 되어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또 자신이 있으니까 타이틀 매치에 응했을 것이고요. 예. 여유있게, 여유있게. 시도도 집중해야 돼. 오이! 아, 로가 팀에는 냉철할 정도로 게임 플랜을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라운드 초반부터 승부를 보고 나온 로가 팀인데요. 가도 올리고. 기다려 오른쪽. 오, 자, 저 라이트를 심정현 선수가 오늘 계속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복싱 해설위원이었던 오일용 씨 기억하시죠? 네, 아시죠, 알죠. 네, 그분이 이제 우리 장병구 챔프님 경기도 많이 해설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그날 맞는 펀치를 계속.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오아시아고 시합 한번 보셨습니까? 아, 물론 예, 안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라이트 버그스를 치면은 한 분 나올 때 다섯 개 치러 다섯 개 다 맞습니다. 근데 피해야 되는데 안 피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다음에는 안 나올 거 생각하는데 나오니까 자기도 숨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아, 알면서, 알면서도 맞겠지. 몸부터 맞추고 지금 오늘 그 로가 팀에는 라이트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예. 바디부터 바디부터 바디 저는 저 이제 노가 팀이 하는 모션 같은 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몸을 이렇게 막 피하는 건 그 때리 보라식으로 몸을 줬다가 뒤로 빼고 이게 또 경험입니다. 경험이 없으면 저는 못 합니다. 플러스 이제 예, 자신감이 예. 있는 거겠죠. 자기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 시합에. 정현아, 마지막 30초. 같이, 같이, 정 해봐. 근데 마무리를. 마지막 마무리 짓는 펀치가 좀 부족하네요. 그러네. 맞아 올려. 바로 올려. 바로 올려. 바로 올려. 같이 받았으면 바로 같이 가야지. 한번 가야 돼. 한번 가야 돼. 로가 팀에는 펀치도 펀치지만 심정현 선수 정말 터프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레프트 레프트. 오늘 디너 복싱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밥을 드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만큼 복싱에 빠져 있어요. 예. 승부 걸어, 승부 걸어, 같이 가. 맞아, 맞아, 땡기. 오, 두 선수가 모두 그라운드에 지금 승부를 걸고 나왔어요. 로가 팀에도 가드를 내리고 있고요. 노가 팀이 크게 특별히 잘한 건 아닌데 경험에서 나오는 제 여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시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링 경험의 차이를 무시할 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콤비네이션 좋았습니다.
심정현 선수 맞바가 칩니다. 그 선수 걱정하고 있습니다. 와, 승부를 걸고 나오는 기준이에요. 와, 과연 지금은 그라운드가 맞나 싶을 정도의 타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전적을 보면은 노아팀이 이 전적이 6승이 2KO잖아요. 네. 조금 전에 같은 경우에 공격해서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렇죠. 예. 찬스가 왔었단 말이에요. 그 마무리 못 짓는 거 보면 결정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지. 예. 확실한 찬스 상황이었거든요. 가도 올리고, 가도 올리고! 그때 몸 딱 쏟아버려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합니다. 결정타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상대가 살아납니다.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서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아예 지뢰 겁을 먹고 10만원도 잘 못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장정구 챔프께서도 칭찬을 좀 신청해주셨습니다. 예. 자, 하지만 아직 승부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예. 와, 아시면서 라이트 좋았어요. 자, 마지막 키를 내보는 심정현 선수고요. 네. 자, 로가티가 올리십니다. 와, 그 선수. 아, 대단한 난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로가티맨도 상당히 외국에도 좋은 선수예요. 미국, 일본과 필리핀 또 국내에서 1급 선수들을 상대해서도 KO패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했어. 정말 터프한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진적이 많으셔도 샵에 여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 번도 KO패가 없다는 것은 또 그만큼 설명해 주는 바가 있잖아요. 상대를 갖고 노는 걸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로가티맨 찼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게 선수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정신력의 싸움이에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정신력입니다. 김정현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내구력이 공량급에서 저런 터프함이 볼 수가 없거든요. 로바트맨의 그 많은 펀치를 다 견뎌내고 있어요. 그리고 반격을 합니다. 로바트맨이 그 중국의 감독은 따로 봐야죠. 그렇다고 예, 결정태도 없고 그 전쟁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펀치 파워가 좀 부족하고요. 파워도 부족하고, 샷을 응용한 그 결정타가 있어야 되는데,
아깝지 않은 시합을 두 선수가 펼쳐줬어요. 아, 관중석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은 나의 세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이건 뭐 심패를 떠나서 정말 두 선수가 아름다운 파이팅을 펼쳐줬네요. 경기가 끝났는데도 이 감흥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경기를 두 선수가 펼쳐줬어요. 최선을 다한 샵입니다. 두 선수한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짝짝짝짝 아, 박수를 보내드리고 예. 있습니다. 아, 난 이 심정현 선수 오진을 뛰었는데 처음에 12인 뛰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 나는 이 선수가 정신력이 그 대단한 것 같아. 예? 어, 시합에 기회가 없어서 예. 그 시합을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그 많이 알려진 선수예요. 예. 실력자로 많이 알려진 선수인데 근데 오전에가 2승을 하고 1패 2무인데 10회전을 뛴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정신력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참 제가 더 미리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전적으로 강정호 챔피언의 최대의 극찬입니다. 예. 운영 면에서는 로가티맨이 한 수 위에 그런 예, 모습을 보여줬지만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예, 떠나서 어쨌든 뭐 시합은, 그런 부분보다 대단한 승부였어요. 시합은 뭐 결과는 나와 있겠지만 그렇죠. 진다 하더라도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드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95-95, 96-90, 94, 92-재선, 97-93, 92-97-93. 이번 경기의 승자는 홍코노 조은혜입니다. 아, 로가티맨 선수 잘했어요. 오늘 정말 네. 좋은 경기 운영으로 아, 코리안 드림을 이뤘습니다. 한국 챔피언에 올랐고 네. 아, 정말 그 축하를 보내고 싶고요. 그 본인의 체급에서 이제 그 한국 타이틀에 네. 그 챔피언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그 기대가 더 된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아, 하지만 최한 심정현 선수 네. 어, 좀 전에 삼성호 챔피언께서도 극찬을 보내주셨는데 네. 정말 대단한 오늘 승부를 네. 보여주셨습니다. 아, 앞으로 심정현 선수의 행보도 좀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좀 더 기술적인 복싱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면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이 노가티맨이 경험은 있지만 준비의 강도도 없고 결승타도 없는 선수란 말이에요. 원진인만큼 잡을 수가 있을 텐데. 자, 경험을 좀 더 심정현 네. 선수가 쌓는다면 다음엔 또 다른 그 결과가 기대될 수도 있겠어요. 네. 자, 심정현 선수는 꼭 기회를 그 KBM에서도 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승패를 떠나서 대단한 최선을 다해준 시합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내용을 보여준 심정현 선수고 로가티맨 선수 역시 그 경력답게 네, 맞습니다. 여유 있는 그런 경기 운영으로 그 첫 한국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이 노가팀에는 경력, 경험의 승리 같아요. 이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승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10라운드에도 저렇게 심정현 네. 선수가 반항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체력이 될까 궁금증을 제가 억수로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제 궁금증을 다 풀어줬습니다. 예. 그냥 10라운드까지 겨우겨우 버틴 것이 아니라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10라운드를 갔어요. 아, 심정현 선수도 대단했고 또 그런 심정현 선수를 판정으로 이긴 로가티맨 선수도 정말 대단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선수에게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한을 풀었습니다.